XSFM입니다. IDWK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물과 결합해 40배로 팽창해서 장운동을 촉진하는 질경이 씨앗 껍질 차전자피.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안 되긴 안 되고 느리긴 느리고 충분히 고민해보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과 함께 고민해볼 의지는 있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정당이야 손익 계산하느라 바쁘고 지지자들도 생각이 이것저것 많겠고 하겠습니다만은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선거 34일을 남겨놓고 선거구 획정이 끝났고요. 선거구 획정이 끝났다는 얘기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반발은 지금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당인들도 적지 않은 수의 선관위의 관계자들도 아직 획정된 선거구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바뀐 비례대표 투표 방식에 대해서 모릅니다. 사상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할 이번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을 지금 제가 녹음하는 이 시점에서 6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템포 정도 쉬어갑니다. 사실상 쉬는 건 아닙니다. 다음 주 지금 저희들이 예정한 대로에 의하면 화요일일 텐데요. 화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각 지방 환경 이거 매년마다 시키는 거는 즐거워서죠? 감사하죠, 일종의. 아하. 발음이 나아졌나. 예.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이라니. 세상은 너무 잔인해요, 윤세민에겐. 혹시 여러분 그 이응 많이 들어간 긴 단어 이런 거 좀 추천해 주세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낙동강생물자원관. 오, 괜찮으십니까? 아, 여유로워. 부럽다. 왜? 저 여유. 난 지금 보면서도 반응이 늦었어. 눈으로 보고 뇌에서 처리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어 지금. 그럼 노화요. 40대 그 아니야. 오늘. 아닙니다. 아직 40대는 2년 남았어. 아, 1년 정도 남았나? 그동안 먹은 술과 담배를 보면 50대요. 너 계속 게임하고 있으면 커서 저렇게 된다 해서 저렇게를 맞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게임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체력 좋아하지 않아. 우리 아들은 막 10시간씩 앉아가지고 하는 거 보면 부러워 죽겠어. 아, 전 지금도 10시간은 힘든데. 그러니까 허리도 안 아픈가 봐요. 10시간을 커서... 연속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커서 게임만 계속 게임만 하면 커서 게임 못한다. 맞아. 그지. 진짜 난 사실 그거 기대하고 그냥 그냥 놔두는 건데. 지금 10시간을 게임했다 하면은 10시간 중에 한 3시간을 누워서 쉬다가 온 거거든요. e스포츠가 10년 되고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어린애들이 피지컬 못 따라간다는 거. 주말에... 다른 어떤 종목보다 피지컬이 영향이 크다는 거를. 연습량과 반응 속도. 근데 죽을까봐 우리 큰 언니는 막 영양제를 먹이는 거야. 저거 막 게임하는데 다만 이거라도 먹어야 돼요. 집에다가 막 비타민을 주면서. 그거야말로 진짜 구단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조카니까 막 걱정돼가지고 나는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하고 있는데 우리 연습 시간 5시간째. 그럼 막 눈 마사지도 해줘 우리 언니는 막. 와, 게임하고 있는데 눈 마사지 하면 진짜 싫겠다. 그러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요새는 뭐 포트나이트는 아니고
아, 무슨, 근데 거기서 잘 해갖고, 이벤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티셔츠를 사은품으로 이렇게 보내줬나봐. 근데 분홍색이랑 하늘색이 왔어. 네. 근데 분홍색 티셔츠 괜찮더라고, 이번에 포트나이트나 했던 거. 좋지 뭐. 아니, 좀, 너무 좀, 아, 내가 입고 다니기에는. 귀하지, 왜. 또 그거 받아가지고 엄청 또 뿌듯해 하면서. 그리고 그런 티 입고 있으면 세상 어떤 사람도 시비 안 걸고 좋아. 저 사람 찌질하구나. 아무도 안 건데. 득될 것도 없구나. 욕하다가 부모 안부 묻겠구나. 말 걸자마자 올 수도 있어, 저런 사람은. 네. 잠시만요. 저기 열려 있어. 어디요? 아, 냉장고에 열려 있다. 어, 그러네요? 아, 깜짝이야. 저게 제가 저 평형을 잘 못 맞춰가지고 가끔 안 다쳐요. 버릇이죠, 버릇. 그렇게 아니면 원고가 안 써. 어, 핸드폰 사셨어요. 아, 오. 네? 핸드폰 사셨어요. 네, 전화 안 돼가지고 아이폰 8 플러스. 그거 저 그거 보고 웃겼는데. 오, 11이다! 아이폰 네. 10을. 처음 봤어요. 네. 아이폰 10 그 카메라 옆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프로처럼 보이게 하는. 인덕션 그릴. 네, 이거 그 뭐지? 아, 그렇구나. 스티커 팔겠구나. 좋다, 근데 좋다. 저게 자꾸 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스팀펑크 감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 애플의 문제점이야. 한번 보면 싫다가. 아, 근데 저거 지금 한 150 하죠. 흔들리고 세 번 보면 사랑하게 돼. 이게 256기가가 그냥 저기 작업재로 사면 160만 원이죠. 셋돌 하나. 아이고. 이건 11 프로. 지금 주목받는 최고 존엄은 야간 모드 아닌가요? 야간 모드 그렇게 좋다며. 네. 뭐.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난. 아, 물론, 전작보다 훨씬 밤에 사진 찍은 게 뭐, 밝게 찍히는 거는 뭐, 그거는 맞는데. 확실한 건 가지고 계신 미러리스보다 잘 찍히죠. 야간 모드 기능이 없는 폰이기 때문에, 까만 개를 밤에 찍느라 엄청 밝은 플래시를 샀죠. 까만 개를 밤에 찍는다고요? 아, 그, 미국에서 후레쉬 하나를 샀는데, 네. 18650 배터리 아시죠? 네. 디카에, 예. 네. 그보다 좀 큰 거 있어요. 21700 이라고. 그거 들어가는데, $170? 플래시가? 그거 가지고 이제, 저 영업 다 끝난 헤이리의 걔랑 갔는데, 예. 그거 비치고 찍었더니 공포영화 같아. 걔가 막 꼬리 흔들면서 막 오줌 싸고 있는데, 되게 잘 나와. 검은 개가 하얗게 나와. 그쵸. 털 결이 보여, 밤인데. 아니, 근데 걔랑 헤이리를 왜 가서 사진을 찍고 있죠? 사람, 모르는 사람을 되게 무서워요. 네. 그래서 사람 없는 풀숲 이런 데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야, 이거 영화 찍어도 되겠다. 영화 찍어야 되네, 이거. 영화 찍어야겠네, 이거. 저 랜턴의 보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느끼려면 뭘 해야 돼요? 캠핑을 해야 될까요? 아니. 댐 같은 데 가서 강의 반대쪽을 비춰봐야 돼. 이게 진짜 정말 광고에 나온 대로 400m 앞이 훤한 거야. 야, 자전거에 달고 다니면은. 자전거에 저런 거 달고. 민원 들어와요. 운전자를 죽일 수가 있겠네. 신을 만난 줄 알고 사람들이. 이대 로빈이 그 크로우와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잘 모르죠. 이대 로빈이 거식인가요? 팀 머식인가? 제이슨 토드. 아, 제이슨 토드가? 바로 그 크로우바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 웃는 배트맨의 로빈들이 하는 말은 딱 두 마디예요. 크로우바. 되게 섬뜩한 장치들이 뭘 봐도 크로우. 그러고 이제 식인을 하죠. 그 아이들. 크롱 아니야, 크롱. 아니야, 지금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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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이경영 문학인이 하실 얘기가 많겠네요. 아니, 난 별 얘기 안 하려고. 되게 악플에 대한 시작부터 거짓말이야. 말하기만 해봐. 아니, 근데 생각 외로 악플에 대한 두려움이 크시네요. 아니, 이게 네. 내가 얼마나 놀랬냐면은 깜짝이야. 최근에 그 게임 문화 매개자 연구라고 해서 네. 기자, 평론가, 뭐 중계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게임 갖고 이제 그 중간에서 매기하는 네네네. 사람들 인터뷰를 쫙 했는데 공통적으로 1등이 악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쓰는 본인과 개인으로서의 본인을 분리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그거가 지금 아직 그 직업윤리에 언론인의 저널리스트의 직업윤리에 아직 그게 들어가 박히질 않았어요. 이게 지금 원시적인 상태인 거야.
공적으로 일을 해서 평가받는 자신하고 평상시의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을 모두가 해야 되는데 글을 쓰고 먹고 살 거면. 맞아요. 그걸 안 해! 그니까 나는 고소하기도 하고 승질나기도 하는 거야. 악플에 열받아 하는 막 기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씨! 이들 당해보면서, 당해보면 이럴 거면서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거를 분리 안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날리긴 하더라고. 본인이 그 자, 일종의 장에 완전 몸을 던지고 막 더럽혀지고 이래서 이름을 높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판처럼 돼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카다시안 패밀리 같은 선택이고 어느 정도 분리해서 잘 지내는 일이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정말 사회에서 열심히 배운 모든 재주는 다 써먹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저도 그 음악할 때 욕을 하도 먹어봤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 저기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로 상당수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겠구나. 뭐 아무튼 생각할 거리는 많을 것 같아요. 다 해보면 갈게요. 아니 한국은 힐링하고 파는 그 저기 뭐야 절에 가면 템플스테이? 네. 이거를 회사 될 때 강제로 한번 끌려간 적이 있는데 우리 회사 1박 2일로 템플스테이를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주지스님이 자기가 주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빡세게 일을 했나. 여러분도 그렇게 일을 해라. 그 뒤 뭐 잠 안 오는 피로 회복 경호고 이런 것도 해주는 거야. 주지 멘토링. 경호고를 멘토, 거기서 잠 안 오는 피로 회복을 왜 줘요? 그러지 4시에 깨워서 108배 시키고 청소 시키고 막. 와, 힐링 아주 그냥 내가 이가 갈린다. 열정 주지. 아니 근데 108배 하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108배가 좋은 게 뭐냐면은 하고 개푹 잔대요. 아, 맞죠. 네. 네. 그러겠죠. 그거 어떻게 보면 약간 버피 테스트 비슷한 거 그렇죠. 완전 버핏이죠. 네. 아, 나는 그거 할 때 내 앞에 부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한 30배 넘어가 계속 방구를 퐁퐁퐁퐁 끼는 거야. 어, 그렇게 저 자세가 그러니까. 난 얼굴에 맞으니까 막 뭐라 말도 못 하고 이 주먹으로 팍 때리면 때리면 더 나아. 네고냐 들어가라고 하셨구나. 네. 좋던데요. 보통은 서울시내 이제... 이렇게 싼 주차 요금을 하신. 왜냐하면 주차를 목적으로 여기 올 일은 없으니까요. 되게 구식이에요 여기. 주차비도 막 사람 봐가면서 등칠 수 있으면 등치고. 근데 얼마 안 등치고. 저 3,000원 내고 들어왔어요. 네. 오, 1,000원 해먹으셨네. 네. 예쁜데 가자고 금강휴게소 갔어. 금강휴게소 진짜 예쁘거든. 거기서 이쁘죠. 거의 옛날에 낚시하러 갔었는데. 그 루어 낚시라고 이렇게 플라이로 쭉 날린 다음에 이렇게 땡기면은 이거에 쫓아오는 물고기가 걸리는. 그리고 개가 없으면 그 뱅어 같은 걸로 만든 정식이 있는데 돌이 어쩌고 돌이 뱅뱅 요렇게 빙 그거 금강휴게소에서 맛있어. 나 그러니까 그거 먹으러 갔을 때 MBC 무슨 생생정보통스러운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말 걸었거든. PD수첩 우리 처음 시작할 때여가지고 MBC 카메라 든 사람이 뭐 뭐야 이랬는데 그냥 맛있다는 말 좀 해달라고. 정말 맛있어요. 네, 걷다 대고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냥 안 한다고 말하면 되지. 거절할 줄 몰라가지고. 아, 지난주에 올해 최악의 소비를 해버려서. 어떤 또 훌륭한. 프렌즈 레고를. 네? 왜 최악의 소비예요? 최고의 소비 아닌가요? 저 종종하지. 그니까요. 프렌즈 그 커피숍 안에 그 다 있는. 센트럴 퍼크. 그걸 레고로? 레고. 프렌즈 첫방 25주년 기념으로 이야.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레고를 제 돈 주고 처음 사봤는데 그 전에 친구가 아는 친구가 하나 선물 준 적이 있어서 처음 해보고 샀더니 서드파티 업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아크릴 케이스 네. 그 모델 전용 그 모델 전용 LED 킷 이런 걸 줄줄이 사야 되는 자 레고 와 이제 이 레고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거 들지. 기묘한 이야기도 있고 빅뱅 이론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네. 그게 때 되면 나와. 네. 빅뱅 이론도 좀 탐나던데. 난 그래 덱스터가 나왔으면 좋겠어. 막 잘라진 레고 그냥 사람 레고 근데 팔다리 이렇게 있고 전용 비닐 돌 이랬을 거 아니야. 묶어서 강에 버리는 아 바다인가? 건담 레고 있었으면 좋겠네. 와
건담 레고는 보통 커스텀으로 만들죠. 와, 그거 큰일 나. 건담 레고 나면 큰일 나겠네, 진짜. 지금 어디서 레고 전시 같은 거 할걸요? 아, 그렇구나. 네, 라이브 에이드 그 스타디움 그대로 레고로 구현하고. 네, 그, 아. 가끔 일 없는 날엔 낮에 그 합이 어쩌고 그거 있잖아, 왜. 그, 건담 많이 쌓여있는. 아, 낮에. 네네, 합이 스토어 같은데요. 네. 자꾸 상준이한테 물들어가지고. 볼 때마다 와, 하는 생각이 들긴. 근데 건담은 하려면은 너무 많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작업장, 컴프레셔, 뭐. 건담들도 그렇고, 대체 존재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는 그 미소녀들 있잖아. 러브라이브요? 그건 뭐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 러브라이브니까? 이번에 봤는데, 아이고, 비싸네. 그거 보셨어요? 도쿄올림픽 오프닝 가수 투표 1위 하츠네 미쿠 한 거야. 아, 근데 유피디도 대단하다. 그거를. 일주일 안에 그 게임을 다 했단 말이야? 이 데스 스트랜딩을요? 네. 진짜 밥 먹고 그것만 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못해 그거. 별은 다 찍었어요? 지역마다? 아니요. 그 엘도 알죠? 엘도 산 꼭대기 사는 아저씨. 네. 그 아저씨 약품 배송 안 해주면 죽는 거 알아요? 몰랐죠. 안 갔어요. 죽었겠네. 네, 남들 다 갔다는 데 중에 안 가본 데가 거기하고 네. 피자하고 피자 그 다음에 저 코난 오브라이언. 네. 난 다 몰랐네? 아, 코난 한번 보면 재밌는데. 그냥 바쁘게 갔어요. 겁나 바쁘게 갔어. 그래도 멀거든. 내가 레데리를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야지 지금 시간을 갔고. 겨우 며치지. 플레이타임 풀로 하면 한 40시간 안쪽 됐던 것 같아요. 제일 빠르게 찍으면. 오, 잘생긴 민정수. 야, 유튜브 댓글. 댓글 짱. 잘생긴 민정수석. 난 내 워드가 되게 글자가 크게 나오나 봐. 왜요? 다섯 장을 썼는데 이렇게 누가 바꿔오면 몇 장 안 된다. 아, 그리고 워드를 한글로 옮기면 무조건 작아져요. 네.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네. 워드가 자간이 훨씬 넓어요. 어. 네. 기본 세팅이 워드가 자간이 훨씬 넓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페이퍼 쓸 땐 되게 유리하거든 사실. 장수가 많이 나왔어. 워드 기본으로 썼는데요? 이런 거. 스포하지 마요, 오늘. 그러니까 스포 최대한 안 해볼게요. 스포 왕이잖아? 맨날 본으로 보면은 뭐.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진짜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아니, 근데 진짜 엔딩을 본 사람 알겠지? 이건 스포가 나가면 안 돼, 진짜. 괜찮아요. 저는 하도 바쁘게 해서 엔딩 어떤 부분을 이해 못했어. 왜냐면 관련 문서를 찾아보지 않고 그냥 게임만 했기 때문에. 아, 이러다가 저건 그럼 이러다 그냥 넘어왔어요. 저 킹오파 안 해봤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요? 저 대전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싸우는 거 싫다니까. 주로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이번에 딱 취향에 맞는 게임이 나왔네. 이 게임은 전투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포터든 브릿지든 뭐 다 내 스타일, 스트랜드든 게임 취향이 전혀 다른더라고. 저도 여자친구도 그렇고 유피님도 그렇고 게임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랑 제주의 또래는 다 아케이드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PC 게임이고 이러면은 전혀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맨날 게임 커뮤니티가 싸우는 거 아니야. 너도 게임 좋아해? 근데 왜 이 게임 몰라? 근데 중요한 논리 오류구나. 네. 그건 거의 요즘 애들 숨 엄청 쉬잖아요 같은 논리 오류구나. 그것도 되게 레가시 미디어 영향 같은 게 그 영화 비평 미디어는 언제나 분화가 안 됐어요. 보면. 네. 네. 당연히 같은 놈들이 이 장르 저 장르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아니 나도 막말로 내가 그냥 뭐 게임 다룹니다 하지만 내가 다 해보나? 못해 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평생을 둠2 커뮤니티를 드나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게임을 몰라. 네. 그냥 새로운 둠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만. 네. 그래 최근에 제 2005년 15년이었나? 그 둠에서 둠 플레이하는 거. 아, 네. 이것이 마지막이다. 새끼들 막 이러면서 나중에 와. 작가님한테 DJMX 한번 해달라 그러면 또 복잡해지죠. 난리나. 와, 나는 DJMX를 한다고 하는데 얘기를 꺼내면 저 자식은 DJMX의 D자도 모른다. 이것부터 나오는 거야. DJMX 막 뒤돌아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서 뭐라고 하고. 야, 쟤는 손으로 해. 막 그러면서 무슨 그건 세계 1위가 누구냐 가지고도 논쟁이 엄청 크던데. 네. XSFM입니다. 모발에 힘이 없고 너무 얇아요. 빅그린이죠. 스트레스성 탈모라는데 어쩌죠? 빅그린이에요. 윤기나고 풍성한 머릿결 저도 만들고 싶어요. 네, 빅그린이라니까요.
아무거나 쓸 순 없잖아요.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빅, 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1 수어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그 마이크 테스트 좀 할까요? 되게 매주 이어폰으로 듣던 목소리를 앞에서 들으니까 너무 당황해. 그걸 지금 헤드폰을 끼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네. 헤드폰 이쪽이 안 펴졌습니다. 네네. 방금 머리 큰 사람이 껴서요. 최대한 좀 이렇게 요렇게 잡고 당기시면 네. 머리에 맞아 들어갑니다. 네. 아 네. 네. 아 아마 하셔도 됩니다. 내일 되게 네. 중요한 발표가 나오는데. 네. 노조 조직 현황이 나오거든요. 2018년도. 네. 아, 민주노총이 제일 노총이 됐더라고요. 화성이요? 아니요, 민주노총이. 아, 민주노총이. 네. 네, 민주노총이 더 커졌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거 듣고 오셨어요? 그렇죠. 네. 신났겠네. 네. 저희는 미리 알았네요. 그러니까 원 민주노총 센터 이런 거 세우겠네. 한 50층짜리. 안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 그. 조성주 소장님은 아셨다고 하나요? 소장님은 알고 있었죠. 아... 사실 지난주에 얘기 듣긴 했어요. 네. 근데 그때 13% 얘기하시던데.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름 정치인이에요, 서툴러도. 네.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정경련 빌딩을 매입해버리고. 여기 오시는 걸 또 알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회사의 부국장. 아, 그 사람들. 인재개발부. 아. 국장급에서는 뭐 네. 이게 뭔지는 모르실 거고. 아 지담 선배가 나갔기 때문에 저번에 그 방송을 알아. 아 일부러 한번 찾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시군요. 나름 이제 그분들도 이제 요새 보수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좀 챙겨보시고 그런가 봐요. 아 회의 시간에 나오는 소재일 테고. 네, 네. 예. 이거 음악 없이 읽어야 되겠네. 그해 마지막 인트로는 좀 길거든요. 네. 이거 오시는 분 중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적어요. 왜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니까요. 이 마지막 방송 인트로. 아. 이건 2013년부터 꾸준히 이랬던 것 같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 들으셨던 게스트 분들은 7명 이하잖아요. 아 그러네. 13, 14, 15, 16, 17, 18, 19, 7번째네 지금이. 네. 그땐 다 누구였을까? 아니 그리고 기억도 안 나네. 작년에는 게스트 없을 때 이거 녹음하셨는데. 작년, 재작년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야. 작년은 윤이나. 예. 였고, 재작년은. 임종린 재작년. 재작년은 임종린 씨, 아니야. 3년 전이었을 거야, 그거. 아, 아니요, 그래요? 17년 말.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아, 맞다, 그렇구나. 그거 있잖아요. 피아노 소리 나면서 빠르게 읽으시는 거. 그리고 16년은 이현재 교수. 맞아요. 였고, 15년은 마사오였어. 갑자기 밸런스가 딱 떨어지는. 기억나는구만. 봉태규 씨 여기 앉았는데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된 건지 김민아 인풋으로 맞춰져 있던 거야. 봉태규 목소리가 하도 안 들어갔어. 아니,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들어갔어 했더니 아 김민아 세팅에 맞춰놓고 내가 올리질 않았구나. 맥시마이저를 걸어가지고. 저는 좀 목소리가 작은 편인가요? 근데 적응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끝났습니다. 와, 오늘은 김민아가 짧고 톤 이상이 긴 이례적인 그걸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김민아 짧을까요? 내용은 짧은데. 내용은 짧지만 그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 큰일 났네. 두렵.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휴가를 가지 않는 시사 아저씨와 함께 네. 마음의 고향은 어딘가 애니메이션 배경 화면 어딘가에 있고요. 네. 네. 몸은 계속 연신내 그대로 있는 시사 아저씨와 함께 대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신주쿠 같은 데를 한번 놀러 가시면 만족도가 엄청 크실 것 같은데. 네. 가끔 가지 않아요? 저만의 세계에서 가끔 가죠. 아, 네. 머릿속에서. 네, 우리 탐정과도 같이 가고. 기무라 타쿠야 씨하고 같이. 아, 그 양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진구지 사부로라고 우리 또 유명한 재벌 회장의 삼남이 있습니다. 진구지 사부로 씨와 함께. 그 제가 그 문학인하고 얘기하다가 드디어 저의 아이덴티티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둠의 배경인 화성 있죠? 괴물들 나오는. 거기 배경을 보면 고향에 온 것 같이 편해요. 뭘 먹어도 더 맛있고. 마음의 고향은 실제 공간일 필요는 없어요. 네. 약속을 몇 시에 하셨어요? 1시인데 좀 늦어도 돼요. 오호. 아니 좀 늦은 상황이 아닌데?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30분 남았는데요? 아니, 좀 늦어도 돼요. 그리고 저기야 영등포 구청인지 뭐 거기에 가까워요. 거기 영등포 구청에 영등포 아트홀 있는데 거기서 29일 날 공개 방송해요. 저거요? 2월 29일. 요파시? 요파시 300회. 네, 야. 그거? 29일? 2월 29일. 구정 아니에요? 김민아 이런 사람도 초대 손님 해주고 돈 많이 주고 그러세요, 그러면. 초대하면 뭐 할 건데, 거기서? 지금 노래하는 거 아니면 사연 읽는 거 밖에 없는데. 둘 다 하면 되지. 둘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 그 밴드. 네, 아니, 뭐, 밴드가 올 수는 없고. 아, 혼자 노래를 할 수는 없잖아. 밴드나, 그렇죠, 밴드. 그냥 해봤습니다, 얘기를. 뭐, 제가 뭐. 아. 시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놀러 오세요. 근데 앨런 웨이크도 그 비슷한 우울함이 있는데, 그 되게 시간은 잘 가요. 되게 재밌어요. 글을 쓰면 글이 사람을 쓴다. 그냥 인문학적 고민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글이 나를 써내려 가는, 그게 게임을 따라가는 건데. 알기 쉽게 하려고 좀 유치한 장치들 많이 만들어 놨는데 되게 재밌는 말 많이 나오고 재밌어요. 일본 게임이랑은 정서가 180도 다른 것도 저는 환기가 되고 마음이 들었고. 네. 근데 역시 뭐 힙합이시기 때문에 정신적 미국인이지 정신적 일본인은 아니잖아요. 와, 자꾸 정치적 딱지 붙이기에 유능한 이 빨갱이. 아니, 화장실, 화장실 가신 사이에 본인은 정신적 일본인. 나는 정신적 일본인인 것 같아서 이제 하는 얘기. 그건 알아. 나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못 만나봤다가 군대를 갔더니 이게 애니메이로 일본어로 배운 새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새끼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제일 못해. 적응 하다가 후임한테 똑같이 굴고 또 조용조용한 말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일을 못하진 않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일은 저 뭐냐, 원래 공익은 일 잘해야 공익되지. 점심 안 드신 분 계세요? 저요. 그래? 응. 난 먹었어요. 왜냐면 형뿐이라 다행이라고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래 너뿐이니? 굶어. 월요일에 그 요파 씨의 게스트 분이 오셨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안승준 군이 아침 점심을 거르고 온 거예요. 30분 동안 꼬르륵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다 들려? 그리고 또 호소력이 너무 짙은 꼬르륵이 있어요. 자를 수가 없어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자기도 아니까 점점 마이크에서 떨어지고. 그럼 또 걔는 더 화내고. 왜 몰라줘 이러면서. 네, 녹음 전엔 뭘 먹읍시다. 푸른애기라도 여기 있던데. 한번 갔다 오면 제가 다 먹어서. 출동한 119 구조대는 여성의 시신을 인양해 여성의 시신을 죄송합니다. 여기 또 노즐 잘못됐어. 노즐 정렬 잘못됐어. 윤세민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아니요, 저는 저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인양이죠, 인양. 인양해. 출동한 119 구조대는 여성의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다. 감사합니다. 고급 정보를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고급 정보면 안 되는데. 수능 끝나면 이런 걸 한다니까. 맞아, 나 이런 거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진짜 그런 거, 뭐 통장 쓰고, 뭐 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아직도 경제관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러고 사니까 나도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왜냐면 만약에 고3 끝나고 뭐 무슨 저 노동법이나 뭐 세무 관련된 것을 뭐 가르쳐 준다. 그럼 대부분 애들은 자겠지. 대신에 몇 명 들어. 저 신용평가사 있을 때는 실제로 수능 특강으로 네. 신용카드랑 뭐 신용관리 그 특강을 나갔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로. 근데 되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학교도 좀 와주시지. 그럼. 아니야, 그래도 잘 못했을 것 같아. 네. 아니, 저는 일단 자릿수도 못 읽는 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조직은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강영우. 내가 할 줄 모르니 난 이제 그만 욕하게. 강영우구에. 영입 제안을 받아서 그랬네요? 아, 영입 제안 안 받았겠어. 그렇게 인기 있는데. 놈들 이미 대통령이신데. 개통령이신데. 네. 그러니까. 어딜 영입해. 그러니까. 경선도 필요 없는 개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진짜 내가 이전 그 요즘 새나기를 보다가
이전 세나게를 보면 확 달라. 그래요? 강영욱 세나게는 사람을 가르치거든, 무조건. 네. 그리고 되게 그 인간 사회에 대한 지혜를 막 가르쳐. 네. 막 개들이 모여 있을 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이러면은 원래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더 나아지는 것보다 문제가 없는 쪽을 선호한다 이러면서 원리를 막 가르쳐.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오면은 물건부터 보여줘. 그리고 그 물건 찾아 들어가잖아. 얼굴 나와 있어. 요즘에는 강영욱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직립보행하는 개라는 의견이. 니꺼 뽑아놓긴 했는데. 근데 확실히 원고를 이렇게 써오시니까 후반부에 했던 얘기를 계속하시지 않네요. 그러게 간만에 시간을 똑바로 쓴 기분이다. 나쁜 사람들아. 나가니까 욕하고 후반, 있어. 후반 결론 돼가지고 아까 했던 얘기 계속한단 말이야. 어 맞아. 긴장을 처하라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아 나 리액션은 잘해줘야 돼. 아 그렇군요. 아까 들었던 얘기지만 아 그거는 생각 못했던 부분이네요. 나쁜 놈들아. 반면에 김민아 씨는 아까 했던 얘기나 계속했으면 좋겠고. XSFM입니다. I, D, W, K